자기가 먼저 나 때렸어. 쟤랑 너랑 똑같아? 한 번만 더 너 동생하고 싸워봐. 해. 내가 너 똑같이 기저귀 채워줄 거야. 아니. 알았어? 안 보겨. 동생에게 맞은 것도 억울한데 호되게 혼이 난 재령이. 너 이리 와. 누가 오빠 때리라 그랬어? 이리 와. 이리 와. 오빠 미안해 해 얼른. 오빠 미안해. 앉아. 오빠 안아줘. 하지마. 동생이 미안해 하는데 받아줘야지. 오빠 미안해 해줘 얼른. 오빠 미안해. 때려서 미안하대. 말썽꾸러기 오빠도 주락펴락하는 막내. 엄마의 팔은 항상 어린 동생을 향해 굽고 만다. 해맑은 집안의 무법자. 아이 셋을 낳고도 아직 서른이 안 된 엄마다. 안 하면은 안 무서워하죠. 자, 우리 엄마가 위엄만 하는 거 아니까, 겁만 주는 거 아니까. 애들 아빠는 잡을 때 한 번에 확 잡으라고 하는데. 아이고, 죽다. 아빠 늦어버렸다. 밭에 나갔다 돌아온 시어머니 수자 씨. 척하고 집안 공기를 보니 또 한바탕 했구나 짐작이 간다. 또 밥을 눈 말도 안 타고 아주 보통 요즘 애기들이 보통 애기들이 아니야. 힘들어 힘들어. 우리들은 벌벌 지었어. 우리들은 눈도 못 마주쳤지. 눈도 지갑이하고 눈도 같이 마치도 못했어. 얼마나 뻘뻘 지었다고. 존재만으로 집안을 떨게 했던 왕년의 호랑이 훈호 씨. 뭐지? 빨리 이거 치워. 밥 먹게. 하나. 빨리 꺼. 껐어? 얼른 치워. 엄마 저거 엄마. 7년 전 염전일 거든다 아들 내외가 오고부턴 육아도 살림도 이 집 저 집 경계가 없다. 아이고 잘 먹네. 그런 것 같다. 너 딸만 오면 아주 뭐지 전들 것이 없다. 응? 알았어? 알았어? 응. 정신이 어디로 빼버려. 우리 어머니 나빠. 가야 가야. 빨리 가야. 얼른 가야. 챙길 거 다 챙겼으면 가야. 가라고. 한 번은 니모콜을 얻다 놓아버렸는데 니모콜을 찾을 수가 있어야 돼. 방을 다 뒤집으면 너도 아, 아버님 가야. 어머님 심심하지 마. 가자. 할아버지 가자. 우리 집 가. 손자 손녀 재롱도 이제 좀 지칠 무렵. 슬쩍 등을 떠미는 할머니 할아버지. 고경이 잘 가라고. 잘 가.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내. 빠빠. 고맙습니다. 빠빠. 할아버지 빠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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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고맙습니다. 올라가. 가자. 돌아오는 길 훈호 씨의 발길은 다시 염전으로 향한다. 저장고에 있는 소금물은 바닷물이 여러 단계의 증발질을 거쳐 농도가 높아진 것. 항상 염도를 확인하고 소금을 낼 연판으로 내보내야 한다. 어느 정도 중요한 거예요? 해주에 있는 물이? 이거 소금을 만들고 못 만들고 문제예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금을 만들어야 이게 도수가 높아버리면 소금은 와요. 소금은 오는데 소금판이 차. 그래서 이 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금은 염부의 경륜이 하늘과 합을 이루어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른 새벽 식구들 깰까 까치발로 일어선 철웅 씨. 올 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후 처음 맞은 소금철. 맨날 이 시간에 일어나요. 점점 해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냥 잠이 더 없어지죠. 출근은 아직 이르고 먼저 염전부터 들른다. 바람 별로 안 좋아. 남동풍이 불어야 된디. 남서풍? 우리가 남서풍이죠. 수문을 열어 소금물을 이동시키는 철웅 씨. 고향 자운도에 내려온 건 사업에 실패하고 의기소침하던 때였다. 그나마 저 자식 중에 제가 제일 못났나 봐요. 그래서 저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이제 염전 일도 못하게 생겼으니까 우가 와갖고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가 그나마 제일 힘들게 사니까 네가 와서 일을 좀 해달라. 응? 그래서 이제 와서 일을 하게 됐죠. 염전에서 다시 시작하리라 7년을 독하게 일해왔지만 올해는 그 마음도 반쯤 접은 상태. 철웅 씨는 다시 인생의 기로에 서 있다. 엄마, 핫케이크. 조용, 조용. 어디 잔다며. 엄마, 핫케이크. 그냥 밥 먹으면 안 돼? 안 돼. 핫케이크. 밥 먹자면 빵 달라는 청개구리 녀석들. 각기 다른 취향 맞춰주려면 아침부터 눈, 코 뜰 새가 없다. 언니 그만 안 할래? 엄마 화낸다. 그런데 똥 보는 애처럼 그러니. 똥 버리. 아야야. 봅시다. 굳이 자고 있는 아이까지 일으켜 깨우고. 엎치락 뒤치락 난리 법석. 누나를 타. 뭐야? 뭔가? 아이들은 펄펄 나는데 사랑신 점점 진이 빠진다. 야, 뭘 벌써 매? 40분에 매도 되는 걸. 진짜. 야, 누가? 이리 와. 야, 안 오니. 너도 한번 맞아봐. 아니야. 가버려 빨리. 야, 너 장바 어디 있어? 저 갑니다. 엄마 때문에. 가방 확실히 오빠 갖다 줘. 갈게. 빠빠. 장난도 제풀에 지칠 때쯤 반가운 노란 버스가 다가온다. 대한민국 공교육이 세상 고맙게 느껴지는 순간. 아빠. 어부 봐. 이제 하나 남았는데 얘가 또 만만치가 않다. 어부 봐요. 어부 봐요. 어부 봐요. 있었어. 애랑 호흡이 맞아야 돼 이것도. 쥐도 지가 이제 던져질 거라는 걸 딱 알고 있어. 몸이 기억하지, 보경아, 몸이. 니네 오빠 여기다 바지 벗어놓고 간 거 봐라. 아, 진짜. 등엔 아이를 업고 산 정상을 등반하듯 집안일을 시작한다. 벗어놓고 다니는데 그 힘에 그냥 아침에 발톱 깎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어제 밤에 분명히 닦고 잤는데. 아침에
아침만 되면 어디서 이렇게 먼지 요정이 왔다 갔나 봐, 보경아. 나의 등산에?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육아전쟁의 최전선. 다시 엄마를 끌고 나온 보경이. 산들바람처럼 살랑살랑 섬을 주름 잡는다. 어딜 가든 며느리 손바닥 안, 시어머니는 일찍도 바다에 나와 있다. 한 다섯 건이나 되겠다. 대박이다, 진짜. 돔도 엄청 크고, 왔다, 우리 돔. 저거 우리 회떠 먹나? 그러지. 아니, 나는 거시 간다. 우리. 제사? 아니, 우리 큰 사오가 오면은 회떠 먹고, 이, 아니, 우리 큰 사오는 이 옛날 비싼 것은 알아갖고, 이. 수자 씨네 사위로 와야겠다, 며느리 말고. 그러게. 아, 우리 사우들 엄마 잘 믿어 봐봐. 도움이 이렇게 큰 도움이. 한 눈에 봐도 대물이다. 야, 이놈 살아갖고 막 풀딱풀딱 뜨니. 얼마짜리야? 와, 그다 이렇게 인자도 살았다. 봄바다가 내어준 몸값 귀한 광어와 감성돔. 얼마짜리야? 광어에서 눈을 못 떼겠다. 하루. 그야말로 먹을 게 지천이니 몸을 가만히 둘 수가 없다. 반찬이 천만 원 것이 간지. 이거 여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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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먹어. 또 하나 그러면 또 하나 떠주면 또 하나 떠주고 싶은데. 하나. 요 이 맛이요. 봐봐. 어미새가 모이 주듯 한입 넣어주는 수자 씨. 봐라 요. 굴은 곧 산란기라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 아따, 여기도 꿀 하나 걸렸네. 고동도 따라, 보경아. 사랑 씨 눈에 들어온 건 굴이 아닌 바다고둥. 나 아침밥도 안 먹었는데 꿀로 먹는다. 이러다가 막 엄지손톱만한 거 이런 거 하나씩 줬으면 재밌어. 진짜 갈란다. 이렇게 있는데 굴과 고둥에 발목이 꽉 묶인 고부. 나는 손도 안 돼, 사실. 우리 애들이랑 신랑이 이거 엄청 좋아해. 그러니까 이거를 따갖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신랑이 애들을 피지 보내버려. 니네 할머니 집에 가. 나는 보양 먹을 테니까 그래.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애들이 있으면 우리 애들도 이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빠랑 같이 먹으면 아빠가 먹을 게 줄어들잖아. 내가 가라 그래. 나 이제 금방 갈 거야. 많이 먹으면 안 돼. 어찌 안 돼? 먼저 자리를 뜨는 수자 씨. 집에 오자마자 캐온 굴부터 손질한다. 아니, 우리 사랑이는 이것을 나는 시어머니는 아 이놈 해서 국을 끓여 먹어라 하고 주면 저 혼자 센 거 꼬치장에다 그냥 초장에다 벌라 먹어본다고. 웃어 죽겠어 아주.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식을 모르지. 항상 이렇게만 해줄게, 깨끗하게 해줄게. 아 그냥 깨끗하겠지 하지. 자식들은 맛있게 먹기만 하라고 작은 조각 하나하나 손으로 골라낸다. 잠시 후 집을 나선 수자 씨. 사랑아, 애기 이름 어때? 어? 애기 일어났어? 자. 언제까지 자야? 아, 한시 20분쯤에 잤어. 연하고 이제 울었다, 야. 이렇게 안았어. 맛있을 때 빨리 먹으라. 굴도 직접 배달해준다. 따라면 없게. 풀이 그냥 정신 안 나고. 그런데 수자 씨 마당을 쓱 한번 보더니 아따 잘하겠다 이제 누구 줄라 풀을 뽑기 시작한다. 고모는 약했잖아. 이래 하지 마. 내가 할게. 네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냐.
내가 할게 하지 말어. 여시만 손재하고 그렇게. 그것들 시키면 돼야. 아, 그러니까 너. 잡초 10개 뽑으면 100원씩 주면 돼. 또 손지들까지 고생을 시켜? 응? 너 때 고생해야지. 손지들까지 대물리 말라고. 아니야. 너는 그만 됐냐? 그래. 그만 됐냐? 난 그때 공부하느라 바빴지. 이것도 공부 안 하잖아. 원하네. 에이. 참말로 똥무더기. 거기까지요. 어? 그 며느리의 과거를 파지 마라.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참말. 응? 할까? 너무 많이 알면 다쳐. 해볼까? 진단께. 기어이 마당에 불을 다 뽑은 수자씨. 20살 어린 나이에 시집 온 며느린 어쩐지 손이 많이 간다. 오바피다. 그래, 어머니 얼마나 다행이야. 내가 맏며느리가 아니어서. 까불고 있네. 막내여서 다행이다, 진짜. 막내께. 막내께 더 정신이 더 거치게 해야 돼. 그래, 너 무슨 갖고 왔냐? 나만 갖고 왔냐? 아, 이거 갖고 왔어도, 아, 이거 어머니 이거 잡다 보세요. 말도 안 하고, 이거 옆에다 볼게. 이거 어디 있네? 응? 뜨거운 응? 게 식으면 응. 말할라 했지. 아, 또 그 말이 되네. 말이 돼. 아이고, 어머니 때는 발발 기재. 뭐 혼술 이렇게 대답하가니? 이거 대답하면 옛날 사람들은 대답 꼬박꼬박 한다고 아주 싫어했지. 아주 대박. 예예 하고 대답이 이렇게 나와야지. 저렇게 끄벅끄벅 하면 옛날 같으면 뭐가지야. 재미가 없잖아 그럼. 뭐 재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가 그런 사이인가? 우리가 같은 김씨인데? 아이고 우리는 한 팀이요. 팀워크가 깨지는 순간이구만. 어떻게 가시라. 끈소리지 것 봐. 이씨 없이 팀워크가 깨졌어 우리 지금. 지할머니 수자씨 어이가 없어 또 웃고 만다. 훈호씨 집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온다. 5남매 중 둘째, 딸 나영 씨 가족이 왔다. 딸도 왔네. 우리 딸도. 언제 사 왔는가? 에이, 아이고. 무슨 이렇게 갖고 와서? 응? 아유, 안 갖고 와도 되네. 아빠, 엄마 선물. 원래 엄마 생신인데 엄마 것만 사오려고 했는데 아, 또 우리 욕지장님 멋진 걸 위해서. 무엇이가? 아니 아빠 옷하고 엄마 옷. 나는 내 마음에 안 들으면 안 입은 줄 알지? 알지. 얼마나 내가 이렇게 정성들여서. 그치. 아빠를 아니. 위해서 원래 까다로운 줄 아니까. 참. 아니, 까다로운 사람은 옷 안 사게. 지금 누가 불러 엄마 멋지게. 불쑥 찾아온 딸이 반갑게 내민 선물. 오면미. 오메메. 아빠 거지요? 아니 엄마 거라고. 아 내 거요.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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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놀래버렸네. 나 지금 아버지 거인지 알았네. 오늘 일 하신가 봐요? 지하 가지고? 오늘 어디라고 피야? 좋게. 피라고. 예 아니 뭐 저기 염전이라고 가서 염전이 도와주라고 나보고 또 내려오면서 그러더만. 아, 가서 할 일 많이 있어. 니네 저쪽으로 내려. 소식 듣고 바로 달려온 철웅 씨. 누나 부부는 광주에서 사진관을 운영한다. 사랑해요. 확실히 셋째가 사랑해요. 아이고. 근데 아빠는 선물 뭐 줘요, 엄마? 뭐 줘? 아니, 우리 남편은 내 생일이라고 미리 뭐 준비했다는데 아빠는 엄마 생신 때 뭐 해준다고? 누구도 좋냐? 그렇게 저기 뭐냐 장인어른이 저기 딸이 장인어른 닮았는가 봐요. 여기 딸도 고맙단 말 그런 말을 전혀 안 해. 나는 실천으로 해 말로는 안 해. 뭐 하냐? 아무거나. 아버님 알려드릴게.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은 다음에 빼면서 이렇게 하면 돼. 한번 해봐요.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다가 떠들더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돼. 이것도 해갖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빼.
해서 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윙크. 시집 온 지 9년 만에 알았어요.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스윗가이라니. 아니 나는 내가 부끄럽다 야. 아니 그냥 전대로 안 해줘도 돼. 그냥 눈빛만 봐도 알지. 가고. 나 고동 따러 갈래. 아 엄마. 나도 고동 따러 갈래. 줄 조심해. 안내령이 불꽃이 천천히. 어디가 봐봐. 어디가 어디가 있을까. 봐봐. 모두가 좋아하는 객가의 보물찾기. 근데 구덩이 별로 없네. 아 진짜 옛날에는 진짜 많았는데. 구덩 엄청 크고 너무 많아가지고 다 따가지를 못했는데 이제는 진짜 구덩도 귀하네. 오 크게 따봐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오 그러네. 여기도 있고. 오 그러네. 오 그러네. 오 그러네 그러네. 여기 오니까 있네. 엄마가 구덩 길을 알고만. 아이 눈만 크게 뜨면 걸어냈어. 진짜 눈 크게 뜨니까 있네. 여기가. 엄마, 진짜 눈 크게 뜨니까 있어. 눈 크게 뜨니까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인다. 아이고, 엄마. 응? 그래도 여기 이렇게 가면 얼마나 어려웠을까? 아, 아이고, 아프나, 엄마나. 술을 안 먹었다고. 아이 습달된 저녀로서 뭐 할 수 있냐? 아무 습달된 저녀로서 아유 술까는 게 쉬운 게 아니지. 하나 하나 다 까야 되는데.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뭘 보내주시면 진짜 막 눈물 날 때가 있어요. 이거 한다고 또 얼마만큼 되겠을까. 그래서 이렇게 먹을 때까지 쌀, 뭐 쌀을 뿌려주시면 쌀을 한 톨도 버릴 수가 없고 그런 마음 있잖아요. 애잔한 마음. 목포나 광주, 서울에서 번듯하게 자리를 잡은 형제들. 철웅 씨는 오남매 중에서도 좀 남달랐다. 이제 누나들은 다, 누나인들 다 공부를 다 잘해서 좋았죠. 저 누나들까지 공부를 잘해서 저한테는 공부하는 말 안 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어련히 알아서 하겠지. 엄마 그랬다 하더라고요. 엄마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옆에서 TV 보고 있으면 저도 옆에 가서 TV 보고 있고.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다 잘하니까. 다 잘하니까. 늦었어요 저는. 목포에서 학교를 다닐 때 막내 동생을 데리고 산 나영 씨는 엄마 대신 걱정을 도맡아 했다. 지금은 속이 꽉 찬 아이 셋의 아버지. 철웅이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네. 막내여가지고 늘 와도 물가에 내놓는 애기처럼 불안불안하기만 했는데 늘 속없다고 매일 제가 야단치고. 근데 진짜 부모님 곁에 들어와 살면서 얘도 셋 낳고 이렇게 또 부모님 일 도우면서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이제 진짜 이렇게 멋진 동생으로 변해가지고 정말 듬직하고 어찌 보면 부모 옆에 사는 가까이 사는 자식이 가장 맏자식이잖아요 또. 고집불통에 세상 무서운 것 없이 덤볐던 말썽쟁이 동생. 그 시절, 내가 잘본 건데. 재령인 영락 없이 그 시절 꼬마 철웅이다. 잡아야지. 잡아야 돼. 그냥 잡아볼게요. 잡아도 되는데.
너무 높지. 근데 가지 찔러. 뭐 잡아. 뭐 잡아. 네, 나한테 오지 마. 재능아. 내 손도 피 잡는 사람이다. 대급박을 잡아. 대급박을. 와. 재능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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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많이 잡았어? 도움 잡았냐? 유리나 우리 가자. 봐봐. 많이 잡았다. 전박이. 유리나 우리 가자. 너희들 얼마 땄어? 전박이. 아니. 왜 엄마 구덩은 다 크지? 엄마? 다 이게 합쳐. 야, 야. 아, 내 구덩은 이렇게 작은데? 큰 게 없던데. 역시 객가의 고수. 잡아온 고둥은 크기부터 월등히 다르다. 오늘도 수자 씨는 일당백이다. 제대로다. 네? 제대로야. 뭐가요? 안 껴가지고 살만 그대로 바르니까. 뭐 뜨긴 뜨냐? 어때? 네? 뜨긴 떠? 안게요. 잘하네. 뭐가 뜨긴 뜬가? 엄청 잘하네. 잘한다께. 뭐 옛날에 고기 떠본 솜씨가 있어가지고. 아, 해. 한때 요리사로 식당까지 운영했던 철웅 씨. 간만에 솜씨 좀 발휘해본다. 엄연이가. 하지만 정작 오늘의 기대주는 따로 있다. 자, 고동 갑니다. 고동 고동. 몸값 귀한 회도 저리 가라.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해산물. 아, 네가 지금 오늘 많이 먹어라. 네. 많이 먹고 있어. 정신 차려서 먹어야 돼. 이거 깜짝 없어 뭐, 이제.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게 다야. 어? 많은 것 같지만 없어. 이게 다라고. 정말 너무나 좋은 놈도 같다. 살려나 이제 빨리 커갖고 먹어야 돼. 도시에선 아무리 찾아도 먹기 힘든 맛. 이걸 먹어야 비로소 고향에 온 것 같다. 먹었어. 어머 어머 웬일이야. 자꾸랑 아주 콩주스 먹는다야. 우암매 어메. 경쟁이 나타났어. 무지하게 잘 먹어. 너무 잘 먹어. 무지하게 잘 먹어. 자기도 마음이 급한 거야. 손이 많으니까. 지 아주 먹구정이나 넣으려고. 어떻게 어떻게. 홍경이는 저기 철옹이 딸 맞고. 저기 여기 수영이는. 지금의 딸이요? 안나이스 딸 맞고. 말도 않고 먹어, 말도. 말하면은 두 개는 못 먹는데. 그렇지. 말하면 우리 고객이 어떻게 잘 먹어 본지. 말 좀 해. 얼른. 아니, 이제 그만 먹으면서 먹고 나 반찬하게. 까는 거 잘해서도 잘 안 먹는데. 돈 주고도 못 살 추억의 맛이다. 고식이. 깨하고 고동하고 파하고 이거하고 이거 쌀한 채도 이거 갖고 왔고. 그냥 많이 주려고 하지 마 엄마. 엄마 이거. 어미 어미. 이거 뭔 일까? 옷 사다 주고 돈 주고 그러고 간다 이. 네. 자식들을 위해 좋은 것만 챙겨놓은 수자 씨. 잘 살고. 아빠도 사랑한다고 그런데 주고 그래. 엄마 빨리빨리 이거 엄마가 안 받는다만 안녕하세요. 바쁜 딸 내외 마지막 배를 타기 위해선 서둘러 나서야 한다. 들어가세요. 또 금방 보겠지 하면서도 자식들 뒷모습은 언제나 섭섭하다. 발목 아래 여린 봄날이 진한 초록으로 변하는 하루하루. 누가. 수자 씨, 정갈하게 차려입고 외출 준비를 한다. 부끄럽네. 립스틱 짙게 바르고 대체 어딜 가시려는 걸까?
KBS.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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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